안녕하세요. 쇼미더의 심지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PT문요. 짠! 차사대 피치블랙 X 시리즈입니다. 울트라 버퍼가 내장이 되어 있고요. 코르크 페달 튜너 피치블랙 X, PBX입니다. 가격은 기분 좋은 가격으로 145,000원에 판매되고 있고요. 얘는요. 트루 바이패스랑 버퍼 바이패스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 뒤에 우선은 딱 보면은 여기 건전지 들어가는 곳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건전지를 빼면 여기 안에 트루 바이패스와 버퍼 바이패스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연주 상황하고 내 설정 값에 따라서 바꿔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스위치가 있어요. 이걸로 움직여 주시면 변환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네요. 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기본적으로 오늘 하면 지금 네 가지의 미터 디스플레이 모드가 되는데, 우선 첫 번째는 일반적인 레귤러 모드이고요. 그리고 스트로브, 그리고 하프 스트로브 모드, 그리고 미러 모드. 이렇게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거는 여기 보시면요. 디스플레이, 짧게 누르면 디스플레이가 변환이 돼요. 1번이고요. 2번으로 디스플레이를 하면 이거는 이제 스트로브 모드로 되어 있는 거죠. 스트로브 모드 좀 어려워요, 그쵸? 그리고 이제 3번으로 가면요, 이거는 하프 스트로브 모드. 네, 이게 조금 더 보기 쉬운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지금 정확도도 되게 좋고, 뭔가 반응 속도나 이런 것도 굉장히 빨라서 튜닝하기가 좀 편하고, 뭔가 정확성도 굉장히 정확한 느낌이 들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0.1cm 정도의 오차 범위가 있고요. 네, 매우 높은 튜닝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캘리브레이션이라고 이걸 하면, 이걸 눌러 주시면 0에서부터 1, 2, 3, 4, 네, 4, 4, 0부터 4, 4, 9까지 네, 캘리브레이션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까 짧게 누르면 디스플레이인데, 이걸 길게 이렇게 꾹 눌러주시면요, 브라이트 모드예요. 이건 좀 약하게 브라이트해져. 또 한번 길게 눌러주시면 네, 밝게 LED가 표시가 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자체의 그 LED의 느낌이 굉장히 큼지막해서 공연 중에 어디서나 내가 지금 얘를 사용하고 있는 모습들을 되게 쉽게 볼 수가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온오프 발로프 스위치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DC 인아웃이 있고요. 맥스 200mAh까지 사용 가능하고요. 근데 우선은 이것도 괜찮지만 건전지가 내장되어 있어가지고 복잡하게 전원 연결 안 하셔도 굉장히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페달 튜너입니다. 가격대도 되게 괜찮고, 보통 이렇게 좀 되게 견고하게 나와 있으면서도 버퍼랑 트루바이패스가 나뉘어져 있는데 같이 쓸 수 있는 게 너무 실용적이고 좋은 것 같습니다. 코르그 페달 튜너 PBX 여러분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지세요.